김영호 교수가 김정은 정권 타도나 북한 체제 파괴 이런 강한 발언을 했던 인물이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한 것인가? 그러면 변호사님은 너무 적합한 인사라고. 아,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MP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이 김정은 정권이 선하다 악하다 할 때 네. 선할지도 악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 악한 거예요. 3대 세습하는 악한 정권이에요. 자기 고모부를 불에 태워 죽인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. 그 악한 독재자입니다. 우리가 그 말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. 아무리 방송이니까 톤을 줄여야 된다. 그거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북한에 어쨌든 그 지금 김정일이도 살인 정권이고 김정은이는 네. 그걸 3대 세습을 한 인생이라고는 제로인 인간이란 말이에요. 뭐 그 평가는 차치하고 그러면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차치하다니 그 거기에 예, 그러니까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그 이상 이제 대화가 거기에 대해서 예, 김정은 정권은 타도 돼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.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실까요? 김정은 정권이 해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탈할 수밖에 없어요.